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죠. 그런데 가장 우려됐던 개별 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불확실성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본이 언제든 개별 허가 품목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일부 품목에 최근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진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인데요. 관련해 세 분 오늘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와 비화이트리스트로 나눴던 기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BCD 그룹으로 지금 세분화시켰는데 이 그룹 구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한 그룹을 A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총 27개 국가였던 데서 대한민국이 빠진 26개국이 A그룹에 포함이 되고요. 예. B에서 D까지 있는 그룹에서 D로 갈수록 이 수출 과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D그룹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한 10개국 정도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B그룹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그룹 그리고 C그룹에는 이 대만이나 싱가포르, 인도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화이트 국가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허가를 받게 돼서 3년 동안은 개별 허가를 면제받게 되지만 나머지 B그룹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포괄 허가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략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B그룹으로 일단 강등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 수출 심사 등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 지적해 주시죠. 예, 일단 B 그룹은 한국만이 우리나라만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네. 나라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들리고는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 약 한 1,100개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예. 언제든지 이제 건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A에서 B로 빠진 것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누었었는데 이제 예, 백색 예. 국가라는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ABCD로 가면서 이제 B그룹 BCD는 비백색 국가인 셈이니까 예, 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본이 칼을 빼들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든 자의적인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정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양 교수님, 이 B그룹을 봤을 때 한국과 에스토니아 등 16개국으로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몇몇 나라들은 아예 공개를 지금 안 했단 말이죠. 이거 꼼수 아닌가요? 뭐 이제 행정상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비화이트리스트로 이렇게 두 개만 그룹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4개 그룹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그룹이 B, C, D는 새로운 어떤 분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금 그 4대 어떤 이런 그 수출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인지 예. 여부하고 또는 어느 정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는 일본과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라든지 또는 무역의 내용 같은 것을 심사하는 지금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여기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이번에 우리를 저 B국으로 강등시킨 것은 일본 내에서 말하자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액침가스가 한국으로 수출됐는데 또다시 그것이 재수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인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군사전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 그 보장이 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B그룹에 소화할지 아니면 C그룹 강등될지에 대한 또는 뭐 최악의 경우는 D그룹에 될지에 대한 중요한 아마 기준 스탠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 더 아마 행정 절차일 수 있고 예.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건 분명하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일본이 이처럼 네. 화이트리스트 명칭을 폐기하고 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바꾼 의도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당초부터 이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다른 이유로 되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하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수출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A그룹에서 D그룹까지 규정을 새롭게 한 것일 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만을 콕 집어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특별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포괄 허가를 하겠다는 경우의 수를 열어둔 바가 있는데 정 교수님, 이건 또 어떤 속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A, B, C, D로 구분하는 것은 그 국가가 소위 전략물자 수출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고요. 예, 예. 관리 등급, 관리 체계를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이 알아서 그 잘 챙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위 그동안에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일반 포괄 우대 제도와 같은 거를 그 기업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자의 어떤 그 관리를 수출 기업이 알아서 잘 챙기라는 거고 예, 예. 이런 이제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통관 관련해서 기업들이 세금을 잘 내고 또 수출 신고를 잘하고 하면은 수입을 할 때 좀 그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통관 우대제도.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통관 우대제도를 거꾸로 수출 기업한테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선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그 내용이죠. CP 기업이 63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야 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강화하는 그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겠지만 사실 이 걱정은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정 교수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뭐 처음부터 뭐 이게 이제 CP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ICP입니다. 예. International Compliance Program이라 해가지고 ICP 기업인가 여부를 사실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대기업끼리 했기 때문에 일본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런 인증을 갖고 있겠죠. 예.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600여 개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일본 대기업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혜택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예, 예.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비즈니스라는 게 네네. 급수가 비슷한 회사들끼리 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일본의 중소기업하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ICP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600 몇십 개 기업이 ICP라고 알려져 있다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이 기업이 이다 아니다는 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입하는데 분명히 당분간 애로를 겪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일본 대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 아니면 전환을 시키는 것이 뭐 수입 물자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투명성이나 이런 데서 원활한, 보장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일단 일본이 시행사칙을 함께 발표하면서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 조건을 붙였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또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 혹은 군 관계자일 경우 이런 모호한 표현의 그 기준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양 교수님, 이 부분은 좀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화이트하고 논 화이트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게 기본적으로 4대 체제에 다 가입했으면 이제 화이트로 본 겁니다. 백색 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예전에 이제 냉전 상태 하에서는 이제 북한에 포함해서 공산권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 부품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네 개의 그 통제 시스템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고 A, B, C로 구분이 된 거니까 일본 쪽에서 본다면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테러라든지 핵무기 쪽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새로 추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측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런 에칭가스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품목들이
또는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되는데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확실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군 관계자 또는 이제 군사 부품으로 사용될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애시당초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이제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이것은 예, 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시행 설치기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무부처인 이 경제산업상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위 법령으로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기본적으로는 운영 방침, 재정에 따른 매뉴얼상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의도만 있으면 이건 행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냥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등시켰다. 단지 이것은 지금도 일본 측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이다. 이것은 하나하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변동 가능한 것이고 개별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이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기업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서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죠. 상당히 쉽게 말하면 이건 피곤하게 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된 것이고 저쪽에서 기획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까요. 어떤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담보를 해주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것은 칼을 빼들고 이것이 개별 허가제가 될 수 있다 또는 뺄 수 있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예측 불가능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바뀐 것이 모양이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얼마든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로 우리에게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예상보다 낮은 강도로 나오면서 이게 어떤 의도며 전략인가 이 배경을 놓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네. 일본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이 소재 국산화 대책 등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기업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상반기 무역 흑자가 87%가 급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던 일본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일본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호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을 좀 끌고 와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원래 당초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유보 조치를 하고 나섭니다. 예. 어느 정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종의 물밑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이와 관련해 뭐 언론에서는 뭐 한일 관계가 뭐 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 교수님, 일부에서는 또 우리 정부가 이미 거론됐던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의식해 일본이 대응 카드로 남겨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실익은 없고 굉장히 이제 위험부담은 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보면서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예. 지금 일단 이제 세계 품목 쿨로드 플루미드하고 엔진가스 브라수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토리지스트에서 포토리지스트는 지금 이제 다시 일본 내에서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핵심 부품, 특히 이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두 개의 부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보통 통상 이제 4주, 5주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일주일 또는 열흘 이내에 이 두 가지 품목, 플로드 플루미드하고 그다음에 브라수소 부분이 다시 수출이 일본 내에서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도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우리도 일단 대응을 보고 나서 다시 맞대응하겠다는 정도로 약간 지금 이제 국면이 좀 약간 전환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약간 그런 좀 바뀐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변곡점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이해를 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수출 금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예. 또 이번에 전격적으로 수출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라고 예예.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으로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무리한 어떤 그런 그 대응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예.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데 한국을 일종의 그 압박카드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농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쭙는다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한 건에 대해 앞서 양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수출 허가를 좀 내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결이 같다 보시는지요? 실은 지금 수출 허가가 된 게 이제 그 EUV용 그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차세대 반도체 산업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이 뭐 에칭가스라든가 또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겠지만 포토레지스터는 끝까지 아마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 다른 두 것보다는 이걸 먼저 또 내줬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허를 찔렀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화 국면을 이번에 한번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어쨌든 뭐 우리 정부에서는 WTO 제소 카드를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WTO에 제소를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 수출 금지가 되어서 일본이 금지를 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기 사실 쉬운 면이 있는데 금지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전략을 흩뜨리는 분산시키는 예. 그런 어떤 뭐 이를테면 노림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은 질문을 좀 추가로 양 교수님께도 여쭙고 예. 싶은데 이 견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WTO에 지금 제소를 준비 중인데 예. 만약에 우리가 맞대응해가지고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WTO 제소하는데 우리도 이제 똑같지 않느냐라는 예. 식에서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역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이런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은 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예. 계속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어떤 일본 측의 숨구르기라든지 또는 예. 수출의 재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대응하는 자세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부가 맞대응 조치로 내세웠던 그러니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왜 우리 정부가 네.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좀 보시는지요? 개인적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나왔고 추가로 예. 지금 한두 가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5년에서 10년 정도 신소재 또는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국산화하거나 수입선 다변화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듭니다. 그건 경비도 그렇고 예. 또는 여러 그 과정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무역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산화라든지 수입선 다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도 좋지 않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WTO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약간 타협할 수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여기서 예. 조금 더 진일보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좀 하루빨리 좀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수위를 좀 낮추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함께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의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도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예. 얘기들을 늘 해왔고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표하고 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등에 대한 강경한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보이고 있는 정부 행태 그리고 여권의 기류 변화 같은 경우는 일본과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8월 15일에 있는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쏟아낼지 여부에 예. 따라서 일본과의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외교적인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일단 우리 정부도 좀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산 부품 또 소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와 관련해 어제 문 대통령이 한 기업을 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행보를? 감속기를 생산하는 국산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임진왜란한테 도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들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 바라보건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부품 소재를 국산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6개월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정부의 대응 조치들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중장기적인 대책 세계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기반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좀 세밀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기본 틀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 소재 국산화 여전히 실효성과 관련해 지적이 많습니다. 정 교수님, 실제 이 국내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국산을 못하는 게 아니다. 시장성과 판로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뭐 양쪽 다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중소기업들의 실력도 좀 상당하다라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있어야지 그게 제품화나 또 실제로 예. 설비 투자로 이어질 거라는 거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도 또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중기부 장관하고 재벌 회장 간에 서로 설전이 있었는데 안 사줘서 그렇다? 안 사줘서 품질이 따라줘야 뭐, 사지 않느냐 뭐, 예, 그 얘기하시는 뭐 그런 거죠? 얘기인데 예. 그것도 또 양쪽 말이 다 틀린 것 같으면서도 다 맞는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부품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 되는 산업 정책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위해서 일본 부품 소재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하자고 그러면 이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입각해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또 하면서도 국내에서도 고 부가가치 부품 생산 기업들이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예. 정부가 정책을 가야지 전자처럼 그렇게 뭐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순전히 감정적인 거지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단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양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야겠습니다. 뭐 앞서 정 교수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일 갈등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어디를 잡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해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개인 청구권의 문제는
이건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국의 국내 입법 조치로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받은 거니까 다 종결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접점이 아직까지는 너무 커가지고 어느 접점에서 과연 서로 양보해가지고 공통의 어떤 수용 가능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앞으로 8월 15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경축사 메시지가 있고 또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거든요. 또 10월 달에 일왕 즉위식에 또 축하 사절의 파견, 12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단지 문제는 뭐냐면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거기에 막 걸려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방향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해법을 풀어가겠다라고는 접점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나가는 것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때 이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미국도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문제까지 복잡다난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중국 청장이 나서서 이 명동 일대 현수막을 걸고 나서 일부 국민들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예. 분명하게 아베 총리가 취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들을 하되 일본 전체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절단나지 않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외교적 해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을 조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